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금요일 이 시간은 공시로 기업의 뒷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시간이죠. 오늘도 조호진 타키온 뉴스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두 분도 보셨겠지만 최근에 이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소식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안타까워요. 그렇죠.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이 얘기 했었잖아요. 이제 상장사 임원들의 어떤 뭐랄까요, 뭐 정가기록, 뭐 마약 기록 이런 것들이 좀 공시가 되는 왜 안 나오냐 그 말씀. 그 얘기를 딱 했는데 마침 또 이렇게 마약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마약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게 사회적으로 이제 응징을 하죠. 왜냐하면 이제 특별히 이제 연예인들은 미래 청소년들의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럼요. 그런 점에서도 이제 강력하게 제재를 취해서 만약에 마약이 이제 적발되면 이제 당분간 방송 출연이나 연예계 이제 활동을 이제 금지시킵니다. 거의 끝났다고 봐야죠. 예, 그게 이제 뭐 그렇죠. 그렇게 이제 길어지다 보면은 이제 사실상 연예인으로서 생명이 끝나면서 퇴출당한 건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당사자에게는 가혹하다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연예인들이 그 일 말고는 다른 그 일 통해서는 엄청난 수익을 매출을 거두지만은 그 일 말고 사실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경우가 다반사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좀 응징이 가혹하다 싶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사회의 미래를 갖다 보고 우리가 강력하게 대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 그런 점에서 사실은 재벌들의 어떤 마약에 대해서는 연예인들과 비교한다면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혹하게 응징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그분들은 좀 뭐 길게는 1년, 뭐 짧게는 뭐 오늘 말씀드린 사안처럼 이제 3개월 만에 바로 복귀도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주주에 대해서도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일단 뭐 그런 점이 공시라든가 경영권을 가지는 거에 전혀 지장이 안 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마약 복용을 하면 사실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뭐 이게 연예인도 연예인이지만 그 기업에 특히 상장 기업에 일반 국민들이 투자하는 기업에 경영에 참여한다는 거는 올바른 이게 참여할 수 있나 이게 그렇죠. 의심도 들고 사실 모를 수도 있고 그게 공시 안 나오면 사실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럼요. 그죠? 정기적으로 좀 검사를 하고 이걸 좀 공개를 하고 이런 장치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런 사례들이 방금 말씀하신 CJ 외에도 또 있나요? 그렇죠.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하나그룹의 김성현 회장이 사실은 경영 일선에서 이제 참여하지 않은 지가 한 10년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아들 첫째 아들 김동관 부회장, 둘째 이제 김동원 사장, 셋째 이제 그 김동선 전무로 이제 거의 이제 승계 구도가 이제 가닥이 잡혔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경우가 이제 그 김성현 회장의 차남인 김동원 이제 한화생명 사장이 예전에 이제 마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형을 선고를 받았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사장이라 하셨잖아요. 예. 그럼 어쨌든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사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공시에는 이제 임원들에 대한 이제 학력이랑 임원들의 어떤 그 당시에 그 분기 보고서마다 임원들이 어떤 직위를 맡고 있는지 역할이 무엇인지 다 나오기 때문에 그 김동원 이제 사장 같은 경우도 쭉 보면은 공시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제 김동원 사장이 이제 승진을 했고 승진한 결과로 이제 그 올해 이제 그 한화생명의 이제 사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동원 사장이 어떤 간단한 이제 직책을 보면은 김동원 사장이 이제 그 작년에 부사장이었고 올해 사장을 했는데 김동원 사장이 85년생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38이란 나이로 39이란 나이로 이제 사장이 된 것이죠. 그 이거는 사실은 통상의 셀러리맨들 그 뭐 우리가 보통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과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승진하는 것보다는 엄청 이게 빠릅니다. 보통 이제 한 45도 빠르고 보통 40대 임원이 다는 것은 이제 빠르다 보는데 사장 상장사 굴지의 어떤 스타트업 말고 굴지의 이제 상장사의 그 사장이 되려면은 뭐 빨라야 50대 초반, 50대 후반 정도인데 김동원 그 사장 같은 경우는 39에 38에 사장이 됐으니까 한 15년 이상 빠르게 이제 사장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빠르게 된 이유는 뭐 우리가 다 그 짐작하다시피 그 오너 김성현 회장의 이제 아들이기 때문에 사장이 된 것이죠. 그러면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마약 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장으로 올리는 것이 맞느냐라는 이제 어떤 의문이 당연히 생깁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게 뭐 방금 말씀하셨을 때 오너가니까 상속 대상자이기도 하고 뭐 사장 빨리 되는 건 사실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만약에 대표님이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해요. 근데 마약 전과 있어요. 채용합니까? 아 당연히 안 하죠. 안 하죠. 근데 심지어 이거는 공시를 해야 되고 모든 국민들이 투자하는 상장업체를 거느리고 있는 CEO인데
이게 공시 안 나오고 예, 예. 이런 사실을 사실은 사람들이 대부분 모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주들은 이제 알 수 있는 물론 이제 이 얘기를 오늘 방송을 보고 뭐 검색을 해보면 이제 나오겠지만은 네. 그렇게까지 안 하고 또 우리가 잊어먹은 경우 다반사기 하기 때문에 찾아봐야 되는 거죠. 예. 예. 공시에는 안 나오고 공시에는 안 나오고 그래서 공시라는 취지가 공시를 통해서 주주들이 투자자들이 이 회사에 대해서 기초적인 정보를 알려준다는 차원인데 그 마약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게 재범률이 거의 40% 넘다는 것입니다. 그 뭐 중독성 때문에 마약을 우리가 아주 강력한 그래요. 범죄로 응징하는 것인데 예. 근데 이분들이 사실은 중요한 총수고 이선호 지난주 CJ 제일제당 리더뿐만 아니라 예. 그 김동원 사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대한 한화생명의 자산이 143조입니다. 예. 그리고 계열사들도 되게 많고 그렇죠. 이 그룹을 갖다가 따로 이제 분가해서 나갈 분인데 이분이 사실 예전에 마약을 했다. 그 마약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전혀 그 공개하고 있지 않다면은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 연예인들은 보통 이런 일을 하면 정말 생명이 중단되거나 정말 최소한 장기간 이게 활동도 중단하고 그렇죠. 사실은 네. 보이지 않는 어떤 규제 때문에 네. 이거를 지금 뭐 정부나 뭐 더 위해서는 이 완전히 이제 마약 이런 마약류의 범죄가 있으면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업의 어떤 상장사에 대한 이런 안전 툴은 없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는 사실은 사람이 그 잘못을 한 번을 그 저질 수 있다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는 미워하고 사람 미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듯이 사람이 범죄 전과가 있으면은 전과를 저지를 수 있는데 그 전과를 최소한 공시에 기록을 하고 그리고 마약 같은 경우는 아까 봤을 때 가장 큰 강력한 문제는 재범률이 높으니까 이분이 사실은 마약 한 당사자들이나 임원들이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우리가 다 건강검진 하거든요. 그렇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건강검진을 하는데 그렇죠. 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 웬만한 기업은 그 5세 그 5인 이상 기업은 건강검진을 꼭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직원들이 건강검진 하지 않으면 대표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과태료 물어야 돼. 예. 맞아요. 그 말은 뭐냐면 건강검진이 그 직업 그 회사에 우리나라 그 회사 우리나라 구성의 일부인 회사에 중요한 요소라는 걸 갖다가 법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근데 상장사에 있는 임원이 심지어 마약을 했는데 이 사람이 마약을 갖다 지금 안 하는지를 알 수 없다면 그건 사실은 건강검진을 갖다가 하게 하는 강제 조항이 또 다른 조항과도 그 충돌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해서 이분이 마약을 했는지를 갖다가 정기적으로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이나 1년에 한 번 정도는 발표를 해서 주주나 이제 그 사내에서도 아, 우리 사장이나 우리 임원이 예전에 마약을 했는데 건강검진 했는데 뭐 별일 없대더라. 뭐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한번 감옥에 갔다고 해서 구치소에 갔다고 해서 연전이 영원히 사회에서 퇴출될 이유는 없는 것이고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렇다면 대신 이거를 견제하고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건강검진을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마약복원을 했는지를 갖다가 공시하면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이 김동원 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사장에서 올해 이제 사장이 되었고 예, 예.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이제 그 본인의 이제 마약에 대한 어떤 이제 뭐랄까요? 전과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게 있음에도 이제 어쨌든 지금 사장직에 올랐는데 예. 그럼 그 사이에 어떤 일을 했는지도 저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어떤 역할을 좀 해왔을까요? 그러니까 김동원 사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014년 그 2월 19일 날 그 인천지법에서 실형을 선고를 받습니다. 네네. 그 2월 19일이라고 제가 딱 그 정확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약간 다른 맥락이 있는데요. 김동원 사장이 혹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술집에서 이제 폭행 논란이 불러가지고 유명한 사건이었죠. 예, 그래서 김승현 회장이 이제 그 너무 아버지에 대한 그 애정이 크셔 과도해서 그 직원들 데리고 그러니까. 그 해당 술집 그 종업원들 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같은 2월 19일 날 김승현 회장에 대해서도 재판이 선고가 됩니다. 이 고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같은 날 김동원 사장이 당시에는 이제 한화에 입사하지 않았는데 마약 전과로 해서 인천지법에서 징역을 갔다, 그러니까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같은 날이었습니다. 부자가. 그래서 이제 되게 중요한 사건이고 근데 이제 2월 달에 선고를 받았는데 5월 달에 김동원 사장이 이제 한화그룹에 입사를 합니다. 아, 3개월 만에. 불과 3개월 만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많은 시민단체에서도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 짧은 기간 안에 복귀를 시킬 수가 있냐. 뭐 복귀도 아니죠. 왜냐면 처음 입사를 했으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김동원 사장이기 때문에 그 후에 초고속으로 승진을 했고 그리고 김동원 사장은 처음부터 아마 그
김승현 회장 집안 내에서 앞으로 이제 금융 이제 그 동원이가 맡아라라고 이제 1달러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생명으로 넘어와서 지속적으로 하나생명이 여러 가지 일을 갖다 주도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가장 대표적인 일 중 하나는 이제 핀테크를 갖다가 처음에 이제 하면서 핀테크를 갖다 보험으로 이제 그 결합한 최초의 회사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캐롯입니다. 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보험사. 예. 캐롯은 이제 마일리지로 이제 청구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이 사람이 얼마나 주행거리 했는지를 갖다 산정하는 디지털 그 데이터베이스가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밀어붙이면서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면서 이걸 갖다가 이 우리나라 시장 안착시키겠다라는 것이 김동원 사장의 강력한 의지이고 그리고 이제 김동원 사장이 사장도 아닌 시절에 이미 사실은 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임원이 그 하나 그 생명이 하나생명에 있는 임원이 그 미국에 출장을 가게 됩니다. 출장 가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M&A 할 만한 물건이 있는지를 보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2주 정도 이제 출장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임원이 출장 가면 사실은 뭐 이코노미 태울 수도 없는 거고 그다음 비즈니스를 태우고 거기서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모텔에 잘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최소한 2주간의 출장 비용이 2천만 원이 넘고 한 3천만 원까지 되는 출장이었는데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되게 이례적인 사안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거액을 쓰는데 도장을 찍은 것도 아니고 아, 물건 있나 하면 보러 가자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 좀 드문 일인데 그럼 사실은 CEO 입장에서는 누가 임원이 이런 걸 갖다 보고를 했을 때 제가 한번 이런 사유로 출장 갔다 오고 싶습니다 얘기하면 CEO는 야, 너 돈이 남아 돈이야? 이런 핀잔을 듣는 게 우리나라 문화인데 그걸 김동원 사장이 보고를 받고 불러다가 해당 임원한테 좋은 취지다 잘 다녀오셔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장은 아니었던 거죠? 당시 사장은 전혀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미 그때 한화생명 내부에서는 김동원 사장이 실권자였네. 사장으로 간주받고 괜찮다. 네, 괜찮고 적극적으로 이제 격려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실은 김동원 사장 위상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죠. 그거는 이제 뭐 그렇다 치고 예, 정말 예. 이 일반 주주들이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런 류의 마약류의 이런 사실들은 좀 공지가 되는 게 필요하고 예, 예. 이런 부분 많아요, 사실은. 그럼요. 예. 대표적인 곳이 어딘지 아세요? 예, 여의도. 예, 예 그렇죠. 어? 지금 예. 말이 많잖아요. 예, 예. 정과에 대해서 왜 그냥 정과자들을 다 맞습니다. 공천 대상에 올리냐 예, 이런 얘기도 있고 하여튼 예, 다 연결된 얘기라고 예.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사회에 기본적인 장치는 좀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특히 예. 공인들에 대해서는. 그렇죠. 예. 주주 상장사라는 그럼요. 거는 사실은 공인이에요. 이제 그렇죠. 예. 공인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럼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실은 예. 지지해 줄 수 있는 기관으로 우리가 그렇죠. 따로 이제 구별한 거기 때문에 경영전대. 맞습니다. 예. 답답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또 조오진 타키오 뉴스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